네, 안녕하세요. 오늘 14번째로 발표를 할 이영준이라고 하고, 오늘 제가 리뷰를 할 논문은 Second Order Longitudinal Model for Binary Outcomes고요. IRT 프레임워크와 SEM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의 모형이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그 미네소타의 그 사이콜로지 디파트먼트에 있는 세 교수, 사실 확인하다 못했지만 첫 번째님이시고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의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세컨 오더 롱지튜디널 마들이 이 SEM 프레임워크에서 그리고 IRT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명세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커넥션이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또 실제 임피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논문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논문이 사실 SEM 저널에 이제 퍼블리시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그 세컨 오더 롱지튜디널 마들을 다루는 메소돌로지컬한 페이퍼가 잘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 논문이 가지는 컨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논문은 그 다이커토머스 아이템을 초점을 두고서 모형을 명세화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실 다루고 있는 디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same anchor 디자인이고 두 번째는 different anchor 디자인입니다. 첫 번째 same anchor 디자인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매 측정 시점마다 또는 뭐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동일한 문항이 사용이 되는 디자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캘리브레이트 된그 아이템 파라메터가 사용이 되고 있고, 이 파라메터들을 사용해서 이제 서로 다른 측정 시점들을 서로 이제 링킹을 하고 스케일링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same anchor 디자인은 저희가 지난주에 그 박서희 선생님께서 리뷰를 해주신 아티클에서 사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될수 있는지를 보여준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리뷰를 했던 내용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형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커먼 아이템들이고요. 이 커먼 아이템에 대한 것이 동일한 아이템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시리얼 코릴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이것이 이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가정을 바이올레이트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썸션을 홀딩할 수 있도록 그 스페시픽 팩터들을 잡아주는 다른 말로 해서 테슬렛 팩터를 이 모형에 명세화시킨 그런 모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디퍼런트 앵커 디자인은 각 측정 시점마다 사실 서로 다른 문항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커먼 아이템을 사용을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뭐 기억 효과라든지 학습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 뭐 디스클로저 이펙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앵커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프리 캘리브레이트드 된 부분들을 어썸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디자인 모두 다 앵커 아이템에 대한 아이템 파라메터들이 기존에 알려진 known value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뒤에 가게 되면은 이 아이템 파라메터들이 이제 사실 고정된 값, 알려진 값이기 때문에 이 SEM 어프로치 또는 그 M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이제 그 아이템 파라메터 값들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또 트랜스포메이션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뮬레이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 크게 이 앵커 아이템 디자인에 대해서 동일한 문항이 쓰이는 디자인과 각 측정 시점별로 그리고 서로 다른 아이템들이 사용이 되는 디자인, 이 두 가지 디자인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가진 목적이 이제 longitudinal 또는 뭐 second order longitudinal modeling이 이제 IRT와 SEM에 접근해서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서로 커넥션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longitudinal 모형을 보여주기 전에 그냥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접근에서 IRT와 SEM의 접근이 그 모형이 어떻게 명세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을 보시면 two parameter logistic IRT 마들이고요. 아주 익숙한. 그리고 12 번째를 보시면은 방금 서홍호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latent response 마들이라고 해서 그 threshold를 가정한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T 모형과 SEM 모형에서 추정이 된 factor loading과 threshold 또는 IRT에서는 discrimination parameter와 difficulty parameter가 서로 간에 어떻게 transformation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3과 4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여기 보면은 이제 variance eta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IRT에서는 보통 variance 값을 1로 그리고 또 평균을 0으로 잡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대입해 보면은 이 transformation 하는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은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리터러처 리뷰를 하면서 사실 이 모형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이제 안데르센 1985년에 이제 멀티디멘셔널 러시 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롱지투디나 IRT 마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멀티디멘셔널 러시 마들 for running and change 마들이라고 해서 SIG6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모형이 또 소개가 됐고 저희가 리뷰를 했었습니다. 이 두 모형을 간단히 차이를 보시면은 붉은색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듯이 이 첫 번 5번식의 모형에서는 difficulty parameter가 이제 fixed 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측정 시점별로 모두 다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이 embrace tones의 이제 모형에서는 각 측정 시점별로 이제 이 difficulty parameter가 서로 다르게 추정이 되는 것으로 모형이 명세가 되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엠브레스턴즈의 모형은 이제 1997년도에 이제 2PL 버전으로 이제 더 확장이 되었고요. 그 논문에서는 이제 Structured Latent Trait Model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이제 논문에서 이제 한 개 또 소개를 하고 리뷰를 했던 이제 논문이 이제 본데이비어와 왜 이제 2011년 논문에서 퍼블리시된 논문이 이제 Mixture Longitudinal Multi-Dimensional IRT 마들이 이제 또 제안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로스의 어떤 수준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부분들이 어떻게 모형에서도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지금 저희가 리뷰하는 논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금 longitudinal gross modeling이 이제 IRT 모형에서 또는 SEM 모형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확장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한 내용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맥 아들 외 2009년 논문에서는 이 기존에 이제 개발된 또는 확장된 IRT 모형을 이제 그로스 마들에서 또 어떻게 컴바이닝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이 모형에서 이제 리니어한 그로스 트라젝토리와 넌 리니어한 그로스 트라젝토리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모형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제 멀탈레벨 IRT 마들로서 또 명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2012년에 윌슨 외에 또
부분들이 이제 latent growth item response model이라고 해서 또 하나 이제 확장된 그 longitudinal IRT 모형을 소개를 했고요. 이 모형은 이 앞에 모형과 조금 다르게 멀티 디멘션의 IRT 모형에서 어떻게 그로스 마들링을 구현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카이가 2010년에 이제 2-tier 마들을 소개를 했고요. 이 2-tier 마들이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리카이가 퍼블리시한 논문에서는 2 타임 포인트를 가진 리피티드 메저 디자인에서 어떻게 그 그로스 체인지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일한 문항이 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시리얼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캡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슬라 팩터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그 가진 그 모형이 가진 어떤 포텐셜한 그 어썸션 바이올레이션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논문에서는 사실 이 리카이의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기존에 이제 맥 아들 에달 그리고 윌슨 에달의 모형을 더 확장시킨 개념에서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 리카이의 아이디어가 기존의 longitudinal IRT 모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적용된 모형이 기존의 SEM 프레임워크 안에서 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논문의 저자들은 SEM의 프레임워크에서 주로 이제 longitudinal model을 표현을 하는 방식이 이제 latent growth curve 모델이고요. 이거 이 모형에서 이제 second order가 붙어서 이제 측정 모형이 함께 컴바이닝된 모형으로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 오더 레이턴트 그로스 커브 마들은 저희가 다음 주인가 한 다다음 주쯤에 이제 최재하 박사님께서 다시 리뷰를 해주시겠지만 기존의 그 레이턴트 그로스 커브 마들이 컨티뉴어스한 이제 매니페스트 베리어블을 다루고 있었다면은 이 세컨 오더 마들을 이제 그 캐리고리컬한 이제 매니페스트 베리어블을 그 측정 모형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그로스 커브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인터셉과 슬로프 그로스 벡터들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사시킬 수 있는 모형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그 레이턴트 그로스 커브 마들은 사실 오리지널 아웃컴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approximately continuous하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그냥 기존의 트레디셔널 모형에서 피팅을 해왔었던 경험적으로 그런 이제 논문들이 많았었는데 세컨 오더 레이턴트 그로스 커브 마들이 적용이 되면은 사실 이제 측정의 오차들을 우리가 모형에서 통제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로스 팩터들에 대한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모형으로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제 SM 리터러처에서는 이런 그 바이너리한 아웃컴을 가진 그 longitudinal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second order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이제 소개된 적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문이 그런 부분에서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앵커 디자인을 가지고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different anchor design, 그래서 각 측정 시점별로 서로 다른 아이템들이 사용된 디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overlapping되는 아이템이 없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어떤 연습 효과라든지 학습 효과라든지 또는 뭐 아이템 노출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때문에 이런 앵커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그 캘리브레이션 샘플들을 통해서 앵커 아이템들에 대한 아이템 파라미터들이 기존에 이제 알려진 것으로 어썸을 하고 그 알려진 그 아이템 파라미터들을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수식을 보면은 2PL
아이템 IR팀 아들이고, 서브스크립트가 이제 T 측정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또는 뭐 베이스라인이 되는 그런 레벨에서 이제 측정 모형을 가지고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타 추정된 이 세타 값은 다시 그 상위 레벨에서 이 세타들의 전체 평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여덟 번째 수식 같은 경우는 각 시점별 각 개인의 세탑 값들은 한각 개인의 그 평균적인 능력치와 그 다음에 성장 이니셜 스테이터스죠. 이니셜 스테이터스와 그 다음에 성장하는 정도인 그 슬로브로 파이 서브 원 아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9번의 수식을 통해서 이각 개인별 이니셜 스테이터스와 그 다음에 리니어한 그로스 파라미터는 다시 전체 평균과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의 디비에이션을 나타내는 분산의 값 new 0i 그리고 new 1i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이 수식들은 사실 기존에 저희가 멀티레벨 마들링을 하면서 이제 봐왔던 모형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7번, 8번, 9번의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관심 있어 하는 또는 이 모형을 통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 이 패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나져 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보면은 평균 인터셉에 대한 평균, 그리고 슬롭에 대한 평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모습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인터셉과 슬롭의 variance와 covariance 값들이 또 추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그마 스퀘어 sub nu 0와 그 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터스와 이제 리니어한 그로스 슬롭 서로 간의 이제 상관 계수가 여기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 그로스 슬롭에 대한 어떤 개인 간 차이가 이 분산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은 측정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야 될 모수는 앵커 아이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이미 끝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추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픽스드 된 값으로 모형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유니크 아이템들에 대한 부분만 이 모형을 통해서 추정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형을 통해서 이제 추정된 각 개인들의 팩터 스코어 값들도 우리가 이제 추정해야 되는 모사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모형이 설명하는 데서는 사실 이 팩터 스코어가 어떻게 추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는지 또는 뭐 포텐셜한 어떤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논문에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고려하고 있는 디자인은 이제 각 측정 시점별로 같은 동일한 문항이 사용이 된 디자인인 same anchor 디자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모형을 명세화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에 이제 different anchor 디자인과 다르게 동일한 문항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 바로 이제 서로 다른 테스트들을 이제 링킹을 시키고 스케일링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이 이 앵커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모형에서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캘리브레이션 샘플을 통해서 이 앵커 아이템들에 대한 아이템 파라미터들은 변하지 않고 알려진, 고정된 값이다라고 거슴을 하고서 이 모형을 명세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동일한 아이템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local independence assumption이 이제 violate 될수 있다라는 위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카이가 2010년에 제안을 했듯이 이 논문에서도 이제 test lab factor가 이 모형에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모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위해서 이 아이템, 이 앵커 아이템들에 대한 슬롭은 이제 다 서로 이제 같은 걸로 이제 컨스트레인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different anchor design과 다른 점은 여기 수식 10에서 보시면은 이 델타 서브 i j가 테슬라 팩터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a 서브 j, a 서브 s j가 s가 이제 specific factor를 뜻하는 거고, a는 그 specific factor들과 연관이 있는 앵커 아이템들에 대한 슬롭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BJ, B sub J 같은 경우도 앞에 수식과는 다르게 이제, 같은, 각 측정 시점마다 같은 아이템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subscript T가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discrimination parameter에서도, subscript T가 제외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패스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관심 있는 것은 인터셉트와 슬로프에 대한 평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분산 공분산, 그리고 유닉 아이템들에 대한 아이템 파라미터. 하나 이제 차이점은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델타 i, 델타 1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테슬라 또는 스페시픽 팩터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이 팩터를 통해서 동일한 문항들 간에 serial correlation을 컨트롤링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테슬라 팩터는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슬롭들 같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붉은색 스타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이 슬롭들은 다 같은 걸로 컨스트레인이 돼야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형은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같은 경우는 저희가 IRT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가장 디폴트한 옵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추정 방법입니다. 그 Response Pattern 벡터들을 사용을 해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어빌리티 레벨에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해버리면 이제 아이템 파라미터 값들과 그로스 팩터 파라미터 값들이 이제 동시에 추정이 가능하고, 이 아이디어가 이제 EM 알고리즘이랑 합쳐지면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현재까지도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Margina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이 가진 이제 문제점은 이 same anchor design을 보시면 아까 전에도 여기 테슬라 팩터, 그러니까 추가적인 팩터가 있는 거죠. 디멘전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니까 멀티 디멘전을 한 IRT 마들이 되는 거고, 이 멀티 디멘전을 한 마들에서 이 디멘전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인터그레이션 해야 되는 숫자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멘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커먼 아이템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테슬라 팩터 숫자도 많아지니까, 사실 전통적인 이 에스티메이션 방법에서는, 접근에서는 사실 어렵다, 불가능한 측면들이 있다, 컨버전스 이슈가 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이 방법을 제안한 건 아니지만, 전통적인 SEM에서 categorical dependent variable을 다루는 estimation 방법이 이제 이 weighted least square estimation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이 maximum likelihood 방법과는 다르게 이제 contingency table에서 컨틴전시 테이블에 있는 마지널 프로포션을 가지고서 모델 에스티메이션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model implied correlation matrix와 그 다음에 샘플을 통해서 얻어진 테트라포이드 또는 폴리코리 correlation matrix 사이에 그 차이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 함수를 가지고서 그 모수 파라미터 값들을 추정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large sample size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n 플러스에서는 사실 약간 modified 된 버전, 이 weighted least square의 modified 된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이름이 이제 WLSMV라는 estimation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Worth and Edwards 2007년 논문을 사이팅을 하면서 이 estimation option은 사실 통계적으로 옵티멀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information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정된 파라미터 값이나 스탠다드 에러에서 제가 잘못 말했네요. 파라미터 값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스탠다드 에러와 테스트 스태티스틱스에 이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토라인 벤틀러 이두 학자가 이제 카이스퀘어 기존의 카이스퀘어 밸류를 이제 다시 스케일드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스탠다드 에러를 조정을 해서 더 로버스트한 스탠다드 에러를 산출을 할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 N 플러스는 그 방법을 구현을 해서 이 로버스트한 스탠다드 에러를 모형 추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퍼블리시가 안 됐죠, 그 부분에. 아, 이거는 퍼블리시가 안 됐습니다. 2007년도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N+가 계속 이 관련된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구현이 됐는지에서는 뭐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한. 아직도 검증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너무 좋은 코멘트였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구체적인 그런 거 없이 이제 N 플러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제공을 하니까 이제 사실 이 스케일드 된이 카이 스퀘어와 로버스트한 스탠다드 에러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사실 그 LRT 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쇼 테스트를 하는 방법도 그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이슈고 우리 그 방법론을 하는 사람들 되게 포커스를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되게 좋은 코멘트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컨트로버셜한 이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이 부분은 제가 사용하는 좀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은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을 적용을 하면은 기존에 이제 그 맥시멀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션이 가지는 이제 이더 커스 오브 디멘셔널리티에 대한 이슈를 조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컴퓨테이션을 한 타임이 리듀스 될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는 뭐 기대되는 결과를 가지고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네. 이 파라미터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그 프리캘브레이션 된그 아이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N 플러스에서 그 아이템 파라미터 값을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수들을 이렇게 변형을 이렇게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IRT 방법으로 모수 추정을 했다면은 그 A 파라미터와 B 파라미터를 각각 램다 파라미터와 타우 파라미터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뭐 만약에 추정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아이템 파라미터들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테이블 1의 오른쪽 칼럼에 있는 이 수식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테이블은 이제 different anchor design에서 이제 아이템 파라미터들을 변환하는 수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테이블은 이제 same anchor design에서 어떻게 아이템 파라미터들을 트랜스포메이션 할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National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88년도 자료를 가지고서 실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이 모형을 어떻게 N 플러스를 통해서 피팅을 하고 모형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은 8학년에 시작된 학생들을 2년 주기로 처음
4주기는 2년 주기로 이제 반복 측정을 했고요. 8학년, 10학년, 12학년, 에 해당되는, achievement test, 중에 이제 math, reading, science, history 스케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측정이 되었고, 이 12,000명의 학생들은 이 모든, achievement, assessment를 치른 학생들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는 이 네 개의 과목 중에 사이언스를 선택을 했고요. 왜냐면은 한 개의 테스트뿐만 반복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총 38개의 문항이 아이템 뱅크 안에 존재를 하고, 테스트 길이는 25문항, 각 학년마다, 매년, 네. 그리고 11개 문항은 2개 년도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13문항은 3개 년도에 걸쳐서 동일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24문항이, 서로 이렇게, 링킹이 되어 있는 또는 동일한 24개의 문항이 각 측정 시점별로 사용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7,0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최소한 한 개의 리스판스만 있으면은, 그대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싱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은 거죠. 한 개의 리스판스만 가지면은 그냥 이 모형에서 사용이 됐고, 그 미싱 데이터 패턴은 3,100개 정도의 different missing data 패턴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걸 밝히느냐 했더니, 나중에 가면은 이 weighted least square 방법을 썼을 때 그 residual variance 값이 굉장히 이상하게 이제 높게 이렇게 추정이 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method, 이 데이터를 이렇게 어떻게 자기 이분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면서 원인이 여기 있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스터디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기존의 이 NELSE 데이터는 이제 3PL IRT 마들을 가지고서 캘리브레이션이 됐는데, 지금 이 모형 같은 경우는 이 SEM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M 플러스에서는 이제 3PL 마들을 이제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2PL 파라미터로 컨버전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 방법은 이 라이딕, 리딕 2014년도에 퍼블리시된 논문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다른 모형을 두 가지의 조건, 그러니까 스페시픽 팩터, 아까 테슬레 팩터 로딩 값이 이제 중간 정도 되는 0.5와 0.1, 굉장히 마이너한, 스몰한 디그리 정도로 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 조건에서 가지고 아이템 리스판스 데이터를 시뮬레이트 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모형은 이제 컴플릿 마들과 인터링 마들, 그리고 심플 마들 세 종류가 있는데, 컴플릿 마들은 이제 그 24문항이 이제 동일한 24문항 계속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스페시픽한 팩터들이 동일한 그 24개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잡아준 방식으로 가장 컴플릿한, 가장 컴플렉스한 그런 모형이고요. 중간 단계의 모형은 세 개의 측정 시점에서 모두 사용된 13개의 문항에 대한 부분만 스페시픽 팩터를 잡은 그런 모형으로 디자인을 한 것이고, 마지막 심플 모형은 그냥 스페시픽 모형이 스페시픽 팩터가 없는, 테슬레 팩터가 없는 different anchor 디자인과 동일한 그런 어떤 방식인 그런 심플 마듈을 가지고서 리스판스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얻어진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서로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MSE라든지 바이어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그런 차이점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심플러한 마들이 더
괜찮지 않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이 심플한 모형을 피팅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그럴 거면은 왜 이런 앞에 스페시픽한 팩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했는지 그런 좀 커넥션적인 측면에서 좀 위트니스가 조금 있다. 조금 황당한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러하니까 더 간단한 모형이 서제스티드 됐다. 그러니까 스페시픽 팩터가 없는 모형을 가지고서 기존의 그 넬스 88년도 데이터를 피팅을 한 겁니다. 피팅을 했더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은 reasonable한 리졸트를 보여줬는데 이 weighted least square 방법은 이 residual variance 값이 굉장히 크게 아주 그 abnormal하게 이상하게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크게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이 다양한 어떤 미싱 패턴 때문이 아닌가. 사실 이제 맥시멀 라이클리우드 EM 알고리즘은 이제 미싱에 대한 부분들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다 인코퍼레이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로버스트한 부분 장점들이 있는데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크니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또는 추정해야 되는 그로스 팩터들이 테이블 3에 다 각각 추정이 되었고요. 이 베타 0는 이니셜 스테이터스고 베타 1은 이제 성장 리니어한 그로스 슬롭이 되겠고요. 분산값 이니셜 스테이터스의 분산 그리고 성장치의 분산 이렇게 각각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4는 이 추정된 이 모스 추정치들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지금 2년 단위로 2년 주기로 이렇게 반복 1분 남았습니다. 반복 측정이 됐지만 이 그로스 팩터는 이제 1년 증가하는 거에 따른 그로스 팩터이기 때문에 이거 트와이스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요 각각 첫 번째 시점, 두 번째 시점, 세 번째 시점에서의 그 능력치 평균치를 알 수 있습니다. 디스커션과 리미테이션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템 파라미터 드리프트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이제 리미테이션이지 않을까. 네, 디스커션을 일단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디스커션을 다음 비디오로 만들지